자, 오늘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는 일본도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한다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러시아나 중국을 좀 대비하기 아니면 제재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반도체는 어떤 희비가 갈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길 대표님, 일본 쪽의 상황 좀 체크해볼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첨단 장비, 이제 반도체 쪽은 계속 미국이랑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1년 유예가 나왔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그렇게 스탠스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말 그대로 뭐 장비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7월부터 수출 통제가 아마 네.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되고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은 중국에 사실은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제재를 합니다. 네, 근데 일본은요. 첨단 공정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레거시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공정 장비까지 조금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치면 사실은 이 레거시 공정에 들어가는 게 흔히 저희가 평상시에 쓰는 것들 중에 가전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레거시 공정 사이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생산 차질 사실 하반기 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외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본 거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체제인 우리나라를 조금 찾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ASML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조금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네덜란드 쪽에서도 또 수출 통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 안 돼요, 미국 안 돼요, 네덜란드 안 돼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장비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대중무역 반도체 장비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완전히 쪼지도 완전히 풀지도 못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이런 뉴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건 이제 시장에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계속 나오니까 대체제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네. 반대로 중국 때문에도 또 굉장히 강한 흐름 가지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감안하시고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수혜 볼 수 있을 그럴 만한 기업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장비 기업들은 워낙 다 잘 알고 계시고 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고 장비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서플러스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중고 반도체 장비를 유통으로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인데 글로벌 1위입니다. 네, 알게 모르게 이제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 반도체 장비들 자체가 중고 거래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당근 거래하는 것처럼 네, 장비도 중고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수명 자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최소 뭐 3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장비라고 해서 지금 대부분 저희가 뉴스로 접하는 거는 첨단 공정 장비들을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레거시 이쪽에 대한 장비들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여기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 군데서 장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당연히 중고 업체 유통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에선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있어요. 이 부품들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쪽에서는 이 부품까지도 조금 AS 형식으로 하는 것들도 조금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에서도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2년 동안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매출, 재작년에 매출 1200억, 그 다음 2000억, 그 다음 2300억. 그러니까 매출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150억대, 300억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서플러스 글로벌까지 반도체 장비주 중에 또 중고 반도체 장비를 거래하는 이런 기업들도 실적도 꾸준하게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자, 이 키워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이야기,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성웅 차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네. 자, 차장님께서는 그럼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뭐 여러 뭐 종목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하나마이크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뭐 삼성전자, SK에서 마찬가지로 뭐 상반기 때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보다도 이 사이클에 의한 내년 실적을 더 기대를 하면서 그 부분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되는 그런 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또 이제 신고가를 썼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도 뭐 실적이 당장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패키징 쪽에서 봤을 때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부분의 반도체 전반 기업들의 큰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이클만 잘 왔을 때는 실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그런 네.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지금 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 SiC 쪽에서의 그런 소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생산과 또 생산에 의한 그런 부분을 지금 거의 2015년 거의 10년 가까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 뭐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좀 이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좀 슬림했을 때는 좀 이 하나 마이크론을 좀 1순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